자, 오늘은 한중사랑 송년성탄 문화축제의 주일입니다. 25일 며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을 담아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성탄절에 대해서 뭐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정신이 있나 정신이 없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2019년이죠. 며칠 있으면 2020년인데 이 달력이 전 세계가 같이 쓰고 있는 이 달력이 처음 시작할 때 1년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하신지 아십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를 1년으로 해서 이제 2019년도가 되었잖아요. 내년은 2020년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이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없다 하면서 중국에서 이 달력 쓰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계십니다. 예, 전 세계가 인정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해의 예, 전 세계 나라의 국민소득을 조사를 해봤어요. 잘 사는 순서, 국민소득 예, 1인당 GNP가 예, 굉장히 많은 순서로 23나라를 조사를 했는데요. 23개국 중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20나라예요. 예수 믿는 나라가 못 사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국기가 아시죠?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그 국기에 십자가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열맨 나라가 되는데요. 국기에 십자가를 그릴 나라는 그 나라 전 국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나라가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모두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선 절대 주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으로 세워 심판하시는 절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예, 분들은 예, 오늘 처음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나라는 다 부자라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살까? 궁금하신 이 궁금증은 앞으로 교회 나오시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궁금하시면 앞으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빨간 옷 입고 유치원에 가면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백화점에 가도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고 예,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런데 어쩌다가 유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의 행사를 하면서 뭔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기도하는 거를 다 머리맡에 갖다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게
하나님, 예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뭐 축구공이 갖고 싶어요. 레고가 갖고 싶어요 하면서 너무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보죠. 너 무슨 기도하니? 뭐 갖고 싶다고 기도하니? 이러면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살짝 사놓고 밤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머리맡에 딱 놔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선물이 있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은 늘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저 아이는 저 정도로 컸으면 저 선물을 엄마가 주는지 알 텐데 계속 순진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 아들이 참 순수하구나 우리 아들이 참 순전하구나 그렇게 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몇 년 후에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그렇게 커서도 그렇게 선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정말 믿었니? 하고 물었더니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막 엄청난 거 사달래도 엄마가 다 갖다 놓으니까 그거 알면서도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요. 예, 성탄절이 선물 받는 날은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난 것이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쁜 마음을 선물로 서로 표현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한중사랑교회에서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나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자, 오늘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예, 오늘 예, 본문 여기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기쁜 소식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며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몇 년 전이라고요? 달력 기억하시고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 천국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사람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단 위에 짐승을 놔요. 그래서 죽여요. 그러면 피가 흘려요. 이 피를 흘려야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나는 죄가 없어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떤 분은 계시기도 하더라. 나 죄 없어. 나 법 잘 지켜. 나 한국에서 불법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는 것도 죄고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한 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런 하나님을 없다고 말했고 이런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 죄는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받았다 생각하죠? 내가 죄가 많아서 벌받았다 생각하시죠?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죄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이 모든 인류들이 죄에 대한 벌로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큰 벌입니다.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면 절망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두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하고 무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다 불안하며 다 공포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온 인류가 불안하고 온 인류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고 있는 이유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무시했던 죄,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죽음 이후에 무서운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천국은 아시죠?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지옥은 어떨까요?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었는데요. 어떤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이 같이 지하철을 타서 손에 준비한 석유를 지하철 안에 뿌려가지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무럭무럭 나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타기 시작하니까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 타는 거죠. 마침 그때 갓 결혼한 새신랑,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 막 첫 출근하는 그 새신랑이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사랑해. 근데 이젠 못 볼 것 같아. 이제 학교를 가던 여중생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불길은 타오르죠. 온 그 잡는 채찰상이 녹아나고 있는 뜨거운 검은 연기야. 뜨거운 불길 가운데 몸이 녹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침에 내가 엄마한테 짜증내서 미안해. 그런데 엄마, 네,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못 볼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는 그 지하철 역구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가족 살려내라고 야단을 하는데 아무도 그 전철에 불을 끌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거기 타고 있던 사람은 다 타버렸어요. 나중에 그 전철을 보니까요, 새까만 게 안 탄 게 없고 모든 것이 흔적도 없어요. 지옥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은요,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데요. 이 육체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가 없어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안타는 몸, 이런 몸을 가지고 그 불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 형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나는 지옥 가도 된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다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어느 하나도 다르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많은 자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죄가 있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는 복역 중인 사형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형을 앞두고 무죄 석방. 그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만 죄수가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창살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것 같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형수입니다. 죄의 값으로. 단지 언제 우리의 죽음이 올지는 알지 못해요.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하는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사람을 직접 죽인 사형수는 보이는 감옥에 창찰이 있는 감옥에 갇혀서 사형의 날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죽음의 날을 받아 놓은 이미 사형이 죽음이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형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무죄의 석방. 무죄의 석방. 죄가 없다 여겨지고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데서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벌이 있습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아가는 사형수인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를 석방하기 위해서 죄에 매어 살아가는 욕망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 없다 칭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 안 믿었던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이거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해주시죠. 우리 같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 따라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영접 기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정상이에요.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면서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자신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이 우리가 예측이 되어지죠? 호화슬은 뭘 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자리에 모든 신하들이 줄을 서가지고 우리 왕자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왕자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이 축복하며 환영하며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실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한다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예요. 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누가복음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이제 아기가 어디에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유. 구유는 뭐죠? 말이 먹는 밥통이죠. 자, 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구간에 있죠. 자, 이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임신한 여인이 머물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얻은 것이 마구간이에요. 근데 마침 마구간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마구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마구간에는 벼룩이 많대요. 짐승이 사는 곳에는 벌레가 많은데 그중에 벼룩이 있는데 이 벼룩은 한번 물리면 1년이 간지럽대요. 그 정도로 마구간은 청결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워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를 그 바닥에 누울 수가 없잖아요. 벌레가 득실득실한 그곳에. 그래서 말 밥통에 아기를 놔가지고 얹어 놓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높고 높은 보좌, 찬란한 화려함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고 왜 사람이 살지도 않는 마구간에서 이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여러분들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엄마 몸푼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해요? 돈 많은 거 좋아합니까? 돈 없는 거 좋아합니까? 돈 많은 거 좋아하죠. 예, 낮은 자리에 사는 거 좋습니까? 높은 자리에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 좋습니까?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 좋죠. 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하여, 돈 많이 갖기 위하여, 돈 많이 벌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권세를 부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리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한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막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자로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의 아픔을 아시고 소외된 자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평생을 한 푼도 안 보태줬대요. 그래서 혼자 살아오느라고 너무너무 애달고 고단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술 먹는 아버지에게 맞고 또 맞았어. 그 아버지가 매만 들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그대한님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맞기만 해야 돼. 그냥 당해야만 했던 자신의 억울함. 이것이 이 마음속에 분노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 분노, 화가 있는 이 마음을 풀기 위하여 술 한 잔, 술 두 잔 먹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술 먹고 이 억압된 감정을, 이 솟아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퍼부었더니 이 집안은 그 동네에서 늘 저 집은 술 먹고 자식이 저러는 집.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술 먹는 자기 남편이 그냥 화가 나면은 보이는 거 다 던진대요. 근데 어느 날 칼을 집어가지고 본인을 향해서 던졌는데 마침 피해서 살짝 옆으로 가서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 사람을 버리지 못하겠대요. 불쌍하대요. 참 불쌍하죠.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과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쪼개지고 얼마나 피가 나고 아픕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애들의 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친히 비천한 자리에 있었고 피니 아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학대를 받고 근데 남편이 그 시어머니의 학대를 막아주지 않고 하나 더 거들고 늘 그 가정에서 학대받고 자란 이 연약한 여성의 심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쌓여있는 이 화가 자녀에게, 가족에게 전가가 되어서 온 가족이 이제 욱욱 올라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욱하지만 뒤끝은 없다. 근데 한번 욱할 때 내뱉는 그 감정으로, 그 독함으로, 그 독소가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모른 채 자기 화풀이 한번 한 걸로 인하여 굉장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 어때요?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어떤 때는 생각해보죠. 내가 이 일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내 팔자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셨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어느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넓고 넓은 땅을 가진 땅 주인이 괴상한 광고를 냈어요. 어떤 광고를 냈냐면은 이 땅을 무료로 주겠습니다. 내 땅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밟는 곳은 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에게 주겠소. 이렇게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농부가 평생 남의 소작농으로 일해서 내 땅 하나 가져보지 못한 어떤 농부가 그 광고를 보고 그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이 조건이 있대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이 땅을 당신은 당신 발로 밟을 수 있는 곳은 다 밟으세요. 그것을 다 주겠소. 그런데 단 하나 조건, 해가 지기 전에 이 출발선으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이 농부는 평생에 갖지 못한 이 땅을 가질지는 절호의 기획이 정말 평생에 보지 못한 그 넓은 광활한 땅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주인이 도시락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땅을 밟고 가는데요. 도시락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한 발짝 더 가면 그게 내 땅인데 한 발짝 더 가면 그게 내 땅인데 계속 이제 한없이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정신이 바짝 들어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 거예요. 절반쯤 가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돌아가야 되는 시간상으로 해가 뉘엿뉘엿 그래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막 그때부터는 열심히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해가 뉘엿뉘엿 다 져버렸어요. 근데 마침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제 땅 주인이 그 사람이 이렇게라고 봤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땅 주인은 이 사람 땅에 묻어줬어요. 하는 말. 필요한 땅은 딱 자기 무덤 하나인데 요즘 무덤도 필요 없어요. 뿌리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한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돈에 매여 일에 매여 여태까지 살아오셨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 그렇게 벌어가지고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그 자식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아주 지성으로 감천으로 섬깁니까? 더 많이 안 준다고 투덜거립니까? 이제는 애까지 봐달라 그러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기 살기로 버는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돈만 벌자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에 매여, 욕망에 매여, 권력에 매여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에는 벌이 있다고 했죠? 그 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우리가 그냥 웬만해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죄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돈의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100번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교만하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살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100일 때 뇌수술을 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죽을 수 있다. 장님이 될 수 있다. 소아마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그래도 수술하겠냐고 각서를 쓰라고 할 때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가 살려만 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면 이 아이 목사라도 시키겠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는요, 아주 그냥 망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말로 했어요. 목사라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들 지금 정말 목사가 되어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안 아팠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했다면. 그래서 왔더니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중사랑교회가 설립이 되고 2만 3천 명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고 이 외로운 나그네 땅에서 위로 되시는 우리 주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알고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결핍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 팔자 내 팔자 타령이 있습니까? 딴 사람들은 혼자 일하면 그 돈 쏙쏙 저금해서 집 사는데 평생 벌어도 그 돈 모이지 않도록 다 나가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내 팔자 내 팔자.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과 결핍이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소외된 곳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소외된 자의 아픔과 회한과 눈물과 수고를 아시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저희 집에는 손자가 또 아파요. 발달이 늦어가지고. 근데 우리 큰아들도 뭐든지 여태까지 너무 잘 나가니까 막 굉장히 자신감이 막 중천에 떠가지고 좀 교만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두 부부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지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그 둘째 손자가 이 가정의 선물인 것을.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사용하실지. 자,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폐역한 인간되어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결핍이 없이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과 결핍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한숨 짓고 내 팔자 내 운명 타령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비천하게 보잘것없이 태어났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수님 달력 쓰고 있고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이시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멀쩡한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주님 보시라고 주님 알아차리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결핍을 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평화 가운데 살게 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이 축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